이번 시간에는 스피드 트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나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드 트리 또한 이제 플러그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 트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얼마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트리 같은 경우는 그 나무들을 어떻게 어떤 맵 소스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면은, 얘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랑 링크만 걸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다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렉스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에 보시면은 IDV 소프트웨어라고 있죠. 자, 스피드 트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무를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처음 까시는 분들은 크랙을 물어봐요. 막 키즈 같은 거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거나 혹은 여기 키즈들을 통해서 어떤 코드 값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지어지죠. 만들어지죠.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당연히 모디파이에 가면은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쭉 있는데, 자,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SPT import인데,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일을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데, 제가 일단 준비된 라이브러리에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했어요. 자, 혹은 이 나무를 잡고 클릭을 했어요. 만들어진 미리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혹은 자, 이러한 데이터들인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잡고 지우고. 사실 이제 이렇게 불러오면 끝이에요. 네, 뭐 더 이상 없어요.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맵을 찾는데 이 맵을 링크를 좀 걸어줘야 되거든요. 맵을 못 찾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나무만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노말맵이라는 게 존재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죠? 뒤로 가니까 안 보이죠? 포레스트 트리랑 비슷하죠. 만약에 카메라에서 제가 여기서 렌더링을 이렇게 걸면은 지금 맵이 안 나서 안 나타나는데 다 이 면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잎사귀가 또 여기로 향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이 자체가 포레스트 트리는 자체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잎사귀들이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알고리즘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임포트 익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스를 갖고 하느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예, 한 번씩 이제 클릭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좀 재밌는 거, 윈디라고 있어요. 윈디는 뭐냐면은 호스에 바람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윈디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한번 타임라인 움직여볼게요. 지금 살짝씩 움직이는데 거의 티가 안 나죠. 그러면은 바람을 좀 세게 해줄게요. 20 정도 세게 해줄게요. 움직이죠? 얘를 네, 나무가 많이 움직이죠. 사실 근데 이 정도만 움직여도 나무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나무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되게 움직이는 거를 상상하셨다면 거의 태풍이죠. 이 정도만 은은하게 해도 렌더링 될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 그리고 어떤 맵 캐시라든지 볼트 같은 경우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옵티마이즈 시킬 수도 있고, 나무가 100그루 1000그루 있으면은 물론 레이어 관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디스플레이 자체가 빠르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선택, 지금 설명드린 게 전부예요. 설명드린 게 전부고, 임포트를 한번 해보고 맵도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왜 이 친구가 맵을 못 찾죠? 자,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풀러 볼게요.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예, 제대로 나오죠. 지금 맵을 못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링크를 걸어주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조명 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제법 잘 나오죠. 조명도, 이런 부분들도 조명도 제대로 잘 예쁘게 잘 떨어지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드 트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사실 이제 많이 쓰였는데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단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컴퓨터 성능들도 많이 좋아져서 주로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제 스피드 트리만의 매력이 있죠. 이게 똑같은 카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랜덤하게 나무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조명에도 잘 반응되어지고요. 예. 풍부한 색감들도 흘러주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불러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은 3D Max 플러그인인 그 나무 심는 거 프레스키트 사진 만들고 나무 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포레스트 트리는 판매핑이에요. 판매핑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나무 판들을 쭉 랜덤하게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그 카메라 쪽으로 그 판들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돌아가게 해준다던가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플러그인인데 옛날부터 많이 쓰여오던 플러그인이고 지금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일단 플러그인을 깔고서 맥스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iTool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포레스트 트리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라인을 이렇게 나무가 심어질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iTool 소프트웨어에서 포레스트 프로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갖다 대면 마우스가 변하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나무가 이렇게 심겨지죠. F3키를 눌러가지고 볼게요. 자, 학교를 다시 F3키 눌러서 보면은, 나무가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포레스트 트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모디파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옵션들도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맨 위에 거는 뭐 프리셋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간략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 부분은 당연히 그 어떤 너비와 높이를 해주는 거겠죠.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적인 나무를 심을 때 이거를 막 4,000, 5,000 이 정도로 크게 되어야겠죠. 그런 스케일을 항상 처음에 딱 하게 되면 스케일을 항상 맞춰주세요. 다리 프로그램이나 컴퓨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부분에 하나의 플랜을 쓸 것인가 두 개의 플랜을 쓸 것인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냐 두 개냐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하나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카메라 부분으로 링크를 걸게 되면 얘네들이 다 카메라를 바라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원 플랜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투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방에서 다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그림자가 막 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 되고요. 혹은 메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러한 조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다시 포레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해주면 메쉬로 되죠. 이런 식으로 메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영역. 지금 스플라인이 제가 다른 스플라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몇 개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포레스트 트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픽 누르면 일로 이동하죠. 혹은 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트릭보다도 이제 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자, 다시 원래대로 옮길게요. 자, 포레스트 트리 선택하신 다음에 에어리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터를 스플라인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태치를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나무가 같이 이렇게 다 자라겠죠. 하나의 속성이니까. 혹은 이 스플라인으로 어태치 해제해주시고 또 움직여주시면은 생기죠. 나무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러한 사각형 하나 더 그린 다음에 밑에 에어리어 부분에서 익스크루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익스크루드 시키니까 나무가 그쪽 부분이 없어졌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잡고 스플라인으로 변형시킨 다음에 쭉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익스크루드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나오는 부분을 쉽게 라인으로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줘서 그 영역들을 간략하게 선택하고 지울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지역으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이 라인에 따라서 쭉 심어지길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라인이 되죠. 지금 이 라인에 따라 생겼는데 이러한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DTD에서 조정하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라인을 다시요. 원래대로 잡고 인클루드해서 클릭을 해주는 거죠. 클리어. 두 개가 동시에 잡혀있어서 지금 안 나온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보면은 지금 디스트리뷰션 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우리가 아까 CFG에 카피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밀도들이에요. 지금 요 그림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오토데스크에 X8에 아까 우리가 CFG 플러그인 CFG 집어넣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카피된 거거든요. 플러그인 처음 깔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CFG도 위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에 대한 사이즈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옵셋, 그 다음에 어떤 각도들, 그 다음에 나무들의 어떤 그 나누는 어떤 그 레벨들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나무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포레스트 트리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로 카피를 하나 더 했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 맵을 다른 걸로 교체해 줄게요. 지금 에어리어를 선택을 해줘야겠군요. 그럼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에어리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있고 그 뒤에 제가 움직일 때마다 바뀌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세 가지 타입을 섞어가지고 더 랜덤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지울게요. 자, 마지막에 추가된 이 친구를 지울게요. 이렇게 해놓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올려주시면은 조경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려주셔서 카메라에서 픽으로 카메라를 탁 찍어주죠. 찍어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다 카메라만 바라보죠. 자, 돌죠.
보죠. 카메라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봄으로써 그 어떤 매핑 했을 때 그 어떤 판 매핑의 티가 안 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카메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이게 쭉 해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예, 이거를 클릭하고 꺼주고. 뭐가 틀리죠? 이거는 나무가, 이거는 지금 제가 사이트가 얼마 안 큰데 굉장히 큰 어떤 도시라든지 그런 단지 같은 거 할 때는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나무를 깔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카메라가 보이는 부분만 나무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카메라 부분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라이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 십자 매핑의 그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추가된 버전 같은 경우는요, 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림자를 더 이제 더 리얼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 섀도우라고 있는데, 지금 라이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이제 엑스 섀도우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레스트 트리의 그림자 생성을 최적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서페이스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나무를 심다 보면 이렇게 수평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 평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변칙적인 어떤 땅을 모델링 해볼게요. 이러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나무를 선택을 하시고요, 포레스트 트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주셔서 이 서페이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뭐 확 바뀌었죠. 예. 지금 땅에 다 붙은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그 선택된 땅에 대해서 이 나무들이 다 밑에 붙는 거죠. 예.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되게 간편하죠. 계속 카메라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봐도 이 나무는 십자 매핑에 티가 별로 안 나겠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또 여기 서페이스 부분에 업데이트 있어요. 바로 바뀌죠. 누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랜스폼. 이거는 이 나무들의 크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회전이라든지. 그 중에 이제 스케일 한번 봐볼게요. 스케일을 맥스 민 있는데 가장 큰 스케일을 한 20cm입니다. 가장 작은 스케일. 그러면은 254에서 랜덤하게 형태들이 나와요. 자, 좀 크게 해볼게요. 어떤 친구는 낮고 어떤 친구는 크고 이렇게 랜덤하게. 그리고 중요한 이제 매트리얼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픽셀 돼 있고 혹은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커스텀을 많이 쓰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매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배치 나무,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서 디퓨즈에서 비트맵 이렇게 취소해 주시고, 이렇게 나무 소스들 있죠. 제가 그러면은 나무 상태가 다 별로 안 좋은데 우선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얘로 오파서티에도 주고요. 카페 주신 다음에 들어가서 참 얘로 주고요. 오파서티를 드래그해서 입혀주고 킬게요. 매핑도 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카메라에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쭉 이렇게 풀들이 입혀졌죠. 풀들이 입혀졌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맵에서 얘를 또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카피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나무가 되든 풀이 되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펴주고 또 지금 이동한 거죠. 오파 서틀 이동한 거죠. 이렇게 펴주고 지금 제가 두 개를 입혔어요. 두 개. 그러면은 지금 커스텀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100%죠. 이해되시나요? 100%로 첫 번째 게 다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거 맵핑했는데 지금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상대적인 것들은 100%로 주고 입력을 하면은 렌더링을 걸면은 아까 것들이 다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 걸 제가 한 15% 할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맵핑이 더 많이 나오고 첫 번째 부분이 15%밖에 안 나오는 거죠. 뒤에 건 100%가 나오고 이렇게 여섯 개를 이제 우리가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것들을 색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얘는 빨간색 나무, 얘는 노란색 나무. 제가 만약 여기다가 0%, 0%, 100% 주면은 빨간색 나무만 나오겠죠? 그죠? 다시 100% 주면은 노란색 나무와 섞어서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15% 주면은 이해되시죠? 맵들을 랜덤으로 많이 섞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저는 10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 8, 7 정도 줄게요. 랜덤에 한번 걸어볼게요. 랜덤하게 섞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밑에 보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색을 섞어주는 건데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대안인데 자 다시 잡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맨 밑에 있죠? 보면은 뷰포트 상에서는 다 보여줄 거냐 아니면 플랜만 보여줄 거냐 이건 이제 메쉬를 썼을 경우에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얼마큼 단순화 시킬 거냐 네. 레벨 3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안 보이죠? 나무 몇 그루. 하지만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네 이렇게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다 나오죠. 그죠? 3이지만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뷰포트에서만 이것들을 이제 얼마큼 간략화시키겠냐 그거에 대한 거고 이건 렌더링이에요. 보일 땐 이렇게 보여도 만약에 제가 레벨을 3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렌더링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똑같이 렌더링이 되죠. 요런 부분들을 참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프로세스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제를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레스트 트랙으로 까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런 거 여기는 사이트가 큰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을 다 심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포레스트 트랙으로 까서 쓴 거거든요. 나무들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하게 포레스트 트랙이 이제 주변 부분들 건축 환경이라든지 본 사이트는 약간 좀 아무래도 판매핑이니까 조금 3D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효율적으로 산이라든지 어떤 큰 나무 군집 나무들을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이어서 포레스트 트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살펴볼 건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포레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아울러서 이제 나무를 만드는 거였으면은 얘는 이제 한 그루 한 그루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옵션은 다 비슷해요. 딱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이렇게 뭔가 판이 하나 뜨는데 네, 나무가 떴어요. 이 나무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해줄 수가 있죠. 5,000, 3,000, 6,000 정도 올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심으면 이게 다 개별 오브젝트예요.
기능에는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 플레인이랑 별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신다면 모디파이 가시면은 플랜스에 가시면은 크리에이트 패널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냥 찍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그리고 도로에 맞게끔 사이트 안에 있는데 나무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걸 또 어태치, 디태치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많으면은 얘네들을 어태치 할 수도 있고 디태치 할 수도 있고요. 보이시죠? 어태치. 또 멀티를 해서 어태치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포레스트 트리 프로 같은 경우는 영역을 지켜서 쫙 깔았다면 얘네들은 한골 한골을 우리가 정교하게 원하는 목표에 한골 한골씩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원 플랜, 투 플랜 똑같죠? 원 플랜, 투 플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크기, 스케일. 아, 지금 이거 이게 이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그때 이거를 부산 세미나 갔을 때도 이게 딱 떴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렌더링 걸어놓고 갔다가 오면은 막 아침에 보면 이거 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에러가 많이 나요. 이때 확인을 누르면은 세월이에요. 막 5분이고 10분이고 막 계속 컴퓨터 읽어요. 그래서 이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세이브 에즈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일단 저장하세요. 그다음 맥스를 끄세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세요. 오케이 누르면은 파일도 크래시나고 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저러한 연휴 때문에 저는 다 작업이 됐다고 치면은 그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쉬로 바꿔버려요. 메쉬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위 버전 쓰시는 분들은 뭐 맥스9나 2008 쓰시는 분들은 이제 포레스트 트리가 플러그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전에서 미리 라인만 갖고 와서 여기서 8에서 그 라인을 토대로 조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메쉬로 바꿔서, 보이시죠? 메쉬로 바꿔가지고 바로 가져갈 수도 있죠. 다른 상위 버전으로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좀 크기라든지 맵 이거 설명돼서 안 드릴게요. 다 했던 것들이니까. 자, 이것도 좀 패스라이 그런 걸로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언하이드를 시킬게요. 언하이드를 시키니까 스케일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얘도 카메라만 바라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런 옵션이 없거든요. 옵션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옵션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택이 있는 거죠. 멀티 모디파이예요. 여기 보시면 플랜스 룩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딱 눌러주시면 카메라만 보죠. 이해되시죠? 얘는 자체적으로 지원 안 되고 올려야 돼요. 스택을 하나.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플랜 경사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서페이스 클릭해주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되죠. 판을 잡은 다음에 사진 옆으로 밀어주고 다시 나무 잡고 업데이트하면은 다 이제 올라온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안 올라왔네요. 여기 왜 안 올라왔죠? 어쨌든 이렇게 그 스택을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른 거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사람을 매핑할 수도 있고 무슨 나무도 내면 매핑할 수도 있고 풀 같은 것도 매핑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 컬러 엣지라는 플러그인이거든요. 우선은 지금 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 32비트 있는 요 DLT 파일을 Ctrl C 누르고
2008에 플러그인 폴더에 자 보시면 종류로 보면은 DLT라는 파일 확장자가 들어가 있죠. 컨트롤 V로 이렇게 카피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맥스를 실행을 하면 끝난 겁니다. 지금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그런 씬 구축을 해보신 분은 다 이제 공감하실 건데 제가 준비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자인된 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토샵에서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이게 좀 더 정리가 많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어떤 경계선 부분 있죠? 지금 터치를 했죠? 이런 경계선 오솔길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은 그 경계들이 맥스는 너무 깨끗하게 딱딱 칼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골프장 어떤 필드가 있는데 딱딱 떨어진다고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거든요. 자 지금 맥스가 켜진 것 같은데 볼게요. 설치법은 간단하죠. 사용법은 더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플랜으로 바닥을 하나 살짝 만들어주고요. 제가 살짝 뜰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길이 있는 거죠. 자, 아웃라인을 이렇게 줘서 제가 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매핑을 해볼게요. 바닥을 선택을 하고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맵에 보시면은 이런 뭐 노출을 해주죠. 자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 오솔길을 제가 뭐 붉은색으로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되게 좀 CG가 너무 깨끗하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노이즈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필름 느낌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깨끗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 포토샵에서 터치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예, 이런 부분들을 엣지 부분들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매핑으로 가서 여기에 지금 오파시티 부분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한 컬러 엣지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좀 더 부드러워졌죠. 끝에 부분이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아니 저장을 하죠. 저장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맵이 적용되기 전으로 또 하나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됐죠? 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에 램플레이어에서 제가 파일을 각각 불러와 볼게요. 됐죠? 지금 뭐가 다르신 거 보이시죠? 되게 선명하고 되게 이거는 엣지 부분이 많이 이런 안티알리아싱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면은 다시 맵을 키고 지금 뭐 어떤 그런 어떤 디스턴스에 관련된 어떤 엣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 쭉 올려줘 볼게요. 20 정도 올려주고 이거는 물론 이제 스케일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꺼져 있는 이유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다시 렌더링을 이렇게 걸어볼게요. 엄청 부드러워졌죠. 너무 티가 안 나죠. 다시 들어가서 그럼 이 부분을 한 10 정도로 줄게요. 다시 렌더링 좀 부드럽게 되죠. 이건 정도
이렇게 이제 마치 이거를 이제 맵핑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이렇게 잔디밭이라고 하면은 잔디밭에 이런 오솔길들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은 간략하게